하나하나하나가 더해져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이점이요.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식을 한 게 아주 가늘게 만든 포세트. 장기 저장액이라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아쿠아커티라고 불러요. 고압 산소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 저희 모토죠. 1%라도 더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발 이식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확대경이에요. 현미경 혹은 확대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이게 확대경인데 보시면 이 경통이 좀 길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거기서 이제 룻배라고 저희가 의사들은 불러요. 확대경인데 거의 지금 이 정도 경통이 되면 현미경 수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10배로 보이는 이제 확대경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쓰고 있지 않았을까 쓰지 않았을까 그 수입 업체 말에 의하면 그렇고요.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한 의사가 있어요. 하이트만이라고 저랑 나이 비슷한 의사였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 그 모발이식 공부하러 간 시기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8배 룻배를 쓰고 있었어요. 확대경을.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준 또 큰 교훈이 무조건 큰 확대경을 써야 수술을 잘하게 된다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기껏해야 1.5배, 2.5배 요 정도 확대경을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저도 아마 한 2.5배 정도 확대경을 쓰고 있었을 당시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확대경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5배로 확대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배, 6배가 아직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경통이 조금 짧은데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확대경을 끼고 수술을 하면은 막 멀미가 나요. 왜냐하면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확 시야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확대된 상은 이게 확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메스꺼려서 아마 구투를 한번 했을 거예요. 수술 중에 처음 썼을 때는 했는데 그게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5배로 처음에 확대경을 썼을 때 굉장히 신세계를 봤고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2.5, 1.5에서 5배로 넘어가면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저희 은사님이셨던 또 성형외과의 이혜경 교수님께서 잘 보는 의사가 잘 한다고 저한테 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과 하이트만의 말이 겹쳐져서 저는 아 그렇지 잘 봐야 잘 하지. 두 개를 해서 제가 이제 최대한 그래서 현존하는 그 당시 제일 큰 확대경이 8.5배였어요. 그래서 5.5배에 적응하자마자 8.5배로 넘어갔고 근데 지금 이제 10배짜리가 최근에 나왔어요. 작년인가에 나왔죠. 그래서 10배짜리 확대경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이제 1.5, 2.5에서 5배로 갔을 때 엄청난 감동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8.5배, 10배로 넘어갈 때는 감동이 조금 그거보다 적습니다. 8.5배에서 10배로 업그레이드 할 때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약간 이제 아이폰, iOS 업데이트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진 않다? 약간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어요. 아무튼 특히 모발이식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잘 봐야 잘한다. 그래서 지금 이 10배 이식할 때 제가 이 룻배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모발 이식할 때 두피에 구멍을 만들고 모발이 거기에 껴지는 방식으로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그냥 땅에다 우겨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듯이 저희가 두피에 작은 구멍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모발을 껴넣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만드는 행위를 저희가 슬릿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작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두피에 상처를 주고 만들까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피에 너무 많은 큰 구멍을 만들거나 큰 충격을 주게 되면 이제 주변 모발도 빠질 수가 있고 동반 탈락이라고 하죠. 샥 로스. 그 다음에 출혈도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멍이 그럼 많이 들죠. 붓기도 많이 붓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밑에 우리가 혈관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두피 밑에 그 혈관을 너무 크게 상처를 주게 되면 이제 영양분을 이 이식된 모발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충격 없이 구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식을 하는 게 사실 모발 이식 의사의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피에 충격을 적게 주느냐 그게 일단 먼저 관건이겠죠. 근데 두피에 충격을 적게 주려면 이제 구멍이 최대한 작아야 한다. 실제로도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슬릿이라는 이제 모공을 만들 때 쓰는 아주 작은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침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작은 칼을 쓰기도 합니다. 작지만 찌르면 되게 깊게 들어가요. 끝이 반짝반짝한 게 날이거든요. 면도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지금 싹 살에 넣으면 그냥 쓱 들어가요. 확대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크게 되겠죠. 이게 또 하나의 저희가 수술 생착률이라든가 이걸 높이는 어떤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모발을 껴넣어야 되거든요. 이 두피에 이걸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발을 껴넣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껴넣는 작업을 할 때도 역시 모발의 조직을 너무 세게 잡으면 이게 모발의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우리가 파괴하지 않고 아주 살살 잡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슬릿 모발이식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충격을 주고 뿌리를 잡을 수 있을까 고안하다가 정말 실같이 생긴 이 집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뿌리를 잡으면 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워낙 가늘어서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쉽게 이 포셉이 망가집니다. 거의 일회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한두 번 쓰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모낭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개발해서 쓰고 있죠. 끝을 아주 가늘게 만든 포셉, 그러니까 그 집게, 모발 수술용 집게라고 보시면 되고 끝은 정말 뭐 아주 실 같아요. 거의 뭐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발에 이식할 때 머리카락은 조직인데 산소 중에 오래 노출되면 말라서 죽게 돼요, 조직이. 근데 그 기준은 1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항상 모발은 물에 잠겨서 이식을 해야 된다. 분리된 모낭은 모발 조직은 물고기다. 잠깐은 나와서 살 수 있지만 오래되면 죽게 된다. 그래서 항상 물에 담궈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그 물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리식염수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가능하면 몸에서 나왔는데 얘가 최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몸하고 똑같은 환경의 것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장기 저장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간이나 콩팥 이식하거나 심장 이식할 때 그냥 들고 온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용액에 담궈서 오거든요. 그 이제 외과 쪽에서 이식외과 쪽에서 최대한 생착을 이 장기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조직을 아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안된 액체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수입되고 있는 푸스타디올이라는 HTK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비싸요. 이거가 생리식염수가 이 정도면은 뭐 정말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몇 수십만 원을 하는 건데 비싼 대신에 아무래도 안심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이제 영양분을 줄 수 있고 모발에 안전한 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굉장히 단골,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정말 개업과에서는 쓰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이거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굳이는 맞아요. 그 보고들이 좀 있거든요. 뭐 8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게 되면 크게 생리식염수에 넣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일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듯이 이 정도면 상하지 않은 사과야가 아니라 제일 신선한 사과를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신선한 모낭을 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라고 얘기하면 굳이지만 이왕이면이잖아요. 또 굳이의 반대말은 전 이왕이면이라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또 뭐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걸 환자분한테 더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최선을 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장기 저장액을 쓰고 있습니다. 온도를 낮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 저장액도 온도가 높으면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조직은 신진대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온도를 낮게 했을 때 체외에서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냉동 어떤 병을 못 고치는데 미래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냉동을 하자 해서 뭐 이렇게 그 냉동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할 때도 얼음을 막 해갖고 갖고 오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모낭을 최대한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장치입니다. 샬레라고 우리 실험실 가서 많이 써보셨죠. 그 샬레를 올려놓고 장기 저장의 용액을 채워놓고 모발을 거기다 보관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여기는 이제 모낭을 그대로 이식하진 않거든요. 채취해 나온 거를 절개법이든 비절개법이든 이제 우리가 좀 불필요한 조직이라든가 작은 구멍에 넣기 위해서 약간의 다듬는 작업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절개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낱개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맨눈으로 하는 것보다 현미경을 사용하면 그렇게 손상되는 모발의 수를 10%에서 15% 정도 줄일 수 있다. 10%는 굉장히 큰 양이죠. 3,000모면 300모죠? 저희 간호사가 동시에 분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모발을 분리해야 속도는 빠르지 않더라도 많은 양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그 현미경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직원이 이제 모발 이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발 이식 수술은 우리가 노동 집약적 수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뭐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은 의사 한 명에 간호사 한둘 명 정도만 투입되면 되는데 비해서 모발 이식은 보통 아무리 적어도 한 의사 플러스 한 3명? 그 간호사 한 3명 혹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7명이 기본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한 수술에. 그러니까 좀 노동 집약적 수술이라고 진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분리를 할 때 수분 유지 장치 플러스 온도를 저하시키는 장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쿠아 커팅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모발을 분리할 때 덩어리를 분리하고 현미경이 위에 분리할 때 사실 그냥 맨 조직을 분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맨 조직이 공기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용액 속에서 분리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용액을 채우고 이게 또 온도 유지가 되거든요. 저온으로 유지되는 현미경입니다. 저온으로 바닥이 유지되게 만든 현미경이고 여기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압 산소실입니다. 이 캡슐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슉 들어가면 뚜껑을 닫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압력의 산소를 투여를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조직 이식을 할 때 고압 환경을 만들어주면 생착률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있을 때 저희 은사님께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거 제가 대학에 있을 때만 했지만 이제 나와서 보니까 모발 이식도 조직인데 이걸 왜 아무도 안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모발 이식에 도입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나면 확실히 환자분들이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상처 회복이 좀 빨라진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필러 맞아서 괴사되고 이런 분들이 고압산소를 해서 치료하기도 해요. 상처 회복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상이나 고압산소 치료, 조직 이식 하는데 성형외과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근데 모발 이식에서 이제 도입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 조직 이식이기 때문에 생착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상처 회복도 빨리 하게 하고 붓기도 줄이고 약간 이런 작용을 우리가 기대하고 쓰는 거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 주위 사실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저희한테 이 수술 후에 성형 수술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가끔 환자분들을 의뢰하고도 하세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저희 수술 환자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발 이식 수술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더해져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수술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수술 외적 치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비수술적 치료라든가 모낭 주사, 기타 치료들을 하고 있는 치료실이 있는데요. 치료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카드 눌러주시면 설명 계속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